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벤트가 끝나니까 하루에 약간 고정적으로 한 10분씩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빠져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마세요. 며칠 전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핫한 브랜드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발렌시아가가 1등을 차지를 했어요. 원래 이전에는 어디였죠? 이전에는 이제 구찌가 한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슨 행보를 펼쳤길래 핫한 브랜드 1위로 올라섰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렌시아가 1등 축하기념 박수! 아니 우리가 왜 발렌시아가 협찬도 아닌데 왜 축하해야 되냐고. 어쨌든 발렌시아가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브랜드였잖아요. 네, 그렇죠. 핫하다 보면은 브랜드가 꺾이는 순간이 그쵸, 와요. 그쵸. 그래서 발렌시아가도 약간 꺾였다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셨잖아요 다.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브랜드의 가치가 조금씩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거는 카니에가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그 앨범 전체 의상을 덴나한테 이름을 했고 카니에가 입고 나오는 뭐 의상이며 신발이며 액세서리 족족히 너무나 화제가 되면서 발렌시아가 가치가 이제 급부상하게 되고 연예인한테만 의존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뚜쿠뚜르 쇼도 다시 한번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비싸고 화려한 라인을 다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의류 산업의 약간 르네상스를 부흥하려고 하는 행보를 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오뚜쿠뚜르 쇼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파리 패션쇼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발렌시아가 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형태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쇼였고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죠? 분위기 네. 레드카펫 할리우드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식의 레드카펫을 재현을 한 거고 옆에 보면 이제 팬들도 막 있고 파파라치들도 그쵸? 있고 사진기자들도 있고 이거 발렌시아가 공식 동영상인데 영상 아래 룩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렌시아가 이번에 오뚜쿠뚜르 쇼 하면서 클래식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예전에 오뚜쿠뚜르 쇼를 할 때 모델들이 이 옷의 이제 번호가 몇 번인지를 들고 나왔었어요. 티켓을 고객들이 그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 이제 이용 할 수 있도록 번호표를 들고 나왔었는데 그런 걸 약간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룩이라고 네. 표현을 해준 그런 겁니다. 와 이건 뭐죠? 엄청 화려하네요. 네. 너무 멋있다.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이거 그냥 보셔도 이쁘죠? 네. 약간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레이스 온 레이스라고 해서 레이스를 이렇게 겹쳐 쓰는 방식을 예전 오리지널 네.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가 즐겨 쓰던 방법이어서 네. 그런 거를 약간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사실 등장하는 모든 옷들이 덴나가 네. 발렌시아가 이제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쇼부터 히스토리컬한 발렌시아가 오리지널 의상들을 고증을 해서 자기식으로 풀어낸 옷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런 옷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옷이 뭐 좀 다 꽃 같네요. 발렌시아가 뭐 튤립 드레스도 있고 이렇게 네. 꽃 모양을 형상한 드레스들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뭐 은박지, 리봉, 오. 좀 사이버틱한데요? 사이버틱. 네. 오리지널 두 가지 드레스의 실루엣을 합쳐놓은 것 같은데 네. 풍성한 드레스 밑에 단을 덧대서 네, 다시 이제 러프를 만든 이런 형식을 베이비돌 드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베이비돌 스타일이랑 이렇게 앞부분이 짧고 언밸런스. 뒷부분이 긴 약간 이건 공작의 모습을 따라한 것 같다. 피칵 드레스라고 하는데 발렌시아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이탈리아? 땡. 네, 죄송합니다. 스페인 분이고 스페인의 플라멩고 공연 같은 걸 보시면 여성분들이 저렇게 앞에가 짧고 뒤에가 풍성한 드레스를 네. 입고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공작새를 닮은 우아한 드레스를 만드셨는데 이 두 가지를 약간 버무려 놓은 덴나의 작품 같고 이런 거 입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오 역시. 이거 너무 멋있다. 모델이 너무 포스가 좋죠. 네. 그냥 연예인들이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드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에 붙지 않는 여유로운 그쵸, 실루엣의 그쵸, 드레스잖아요. 그쵸. 발렌시아가가 파리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을 때는 디올의 뉴룩이 대세인 트렌드였는데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여성의 허리를 강조하고 치마를 풍성하게 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옷이었는데 발렌시아가 입은 네. 허리를 이제 풀어버린 거죠. 완전 반대되게. 네, 그런 룩들을 차례차례 발표를 하면서 마르지엘라 이전에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드레스를 선보이셨던 분도 발렌시아가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루엣의 드레스를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좀 그래도 허리를 강조했네요.
허리 앞부분을 살짝 보세요.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뭘 덧댄 건가요? 힘이 강한 원단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서 약간 볼륨을 이제 만든 건데 일부러? 소재가 워낙 글리터리하다 보니까 카메라상 잘 표현이 안 되는 오리지널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즐겨 썼던 디테일이고 편지봉투처럼 앞으로 입어도 되고 뒤로 입어도 똑같은 그런 모양의 드레스를 엠빌럽 드레스라고 하는데 발렌시아가 엠빌럽 드레스를 만들 때 저런 주름, 종이가 접혀져 있는 것 같은 디테일을 자주 썼거든요. 이 디테일을 발렌시아가 밑에서 이제 배웠던 오스카 드라 렌타라는 디자이너가 많이 차용을 해서 썼었고 섹스 앤 더 시티 혹시 네. 보셨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저는 맞죠. 엄청 팬이었는데 캐리가 오스카 드라 렌타 드레스를 러시아 출신의 화가랑 사귈 당시에 네. 그분한테 선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드레스를 딱 펼치는데 이렇게 엠빌롭 디테일을 네. 쓴 드레스예요. 네. 완전 오버사이즈의 정석이네요. 맞습니다. 남자 모델이 이런 글리터 아까 이게 똑같은 거죠? 드레스라기보다 후드에 이제 연결이 된 건지 네. 후드를 입으시고 치마만 커튼? 입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그 주름이 360도로 돌아가 있는 거죠. 엉덩이 부분까지. 이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모델분인 것 같은데 맞죠? 발렌시아가 쇼에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외모가 굉장히 독특하죠. 네. 약간 다른 세계 독특한 그러니까 기장이 저렇게 길고 허리가 네. 좋으면 참 저런 옷들이 저도 잘 어울릴 텐데 입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네. 이 부분은 근데 노련한 느낌이 있네요. 오 히잡 느낌 나죠? 네. 네. 빠르게 넘어가는군요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진 룩이 전체는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되게 수많은 셀럽들이 입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네. 동영상에서는 약간 간추린 추린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실님이 보시기에는 트렌디한 것 같아요 옷들이? 트렌디라기보다 어쨌든 컬러 자체가 다 블랙으로 지금 통일되게 나오니까 시대에 구애받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느낌? 잘 집어내셨는데 블랙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발렌시아가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또 블랙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페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도 네. 있지만 카톨릭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그림에서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세계 가짓수를 제한한 그런 엄격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블랙을 많이 쓴 의상을 많이 선보였고요. 발렌시아가 이제 애인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애도하는 뜻에서 올 블랙 컬렉션을 또 한번 발표를 하시거든요. 네. 레이카 후보가 파리에서 이제 올 블랙 패션쇼를 선보였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발렌시아가는 그보다 훨씬 전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뭐 자켓도 굉장히 특이해 보이지만 뭐 끝부분 처리라든지 중간중간 이제 해짐 현상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발렌시아에서 많이 선보였던 스포츠 파카를 이용한 의상. 되게 일상 룩부터 드레시한 룩까지 네. 다 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뭔가 남성분들이 요런 하의는 조금 타이트하고 네. 뭔가 상의는 박시한 요런 룩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밀고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오... 보시면은 발렌시아가가 네. 예전 오리지널도 그랬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룩이 있는 거 하면은 또 굉장히 오버사이즈 룩이 있어요. 두 가지 룩이 지금 공존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이제 발렌시아가 쇼가 너무 좋은 게 스타일링이 엄청 세련되게 돼 있고 매트리스 룩이라고 해야 되나? 레트로하기 때문에 최신의 느낌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도 약간 저렇게 젖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쵸, 선글라스도 왜 돼요? 옛날 2000년도에 나온 것 같은 네. 저런 약간 빈티지한 선글라스 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옛 것이지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진다. 귀걸이, 소품, 가방 이런 게 맞아요. 눈에 진짜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요간텔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요르겐텔러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독일 포토그래퍼 분인데 특이한 게 이분은 사진작가다 보니까 본인을 찍는 사진작가들을 본인이 또 찍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 전 너무 좋거든요. 물론 제가 하면은 너무 웃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너드룩 같기도 하고 네. 코트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자켓류들이 하늘하늘 바람에 휘날리듯이 있는 거 네. 보면은 소재 자체가 되게 얇은 것 같아요. 되게 실키한 느낌? 오. 근데 야, 다 너무 멋있어.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여기 또 얘는 또 바지가 와이드하네요. 네. 슈즈 봐요.
저 슈즈가 보테가 베네타에서 고무 슈즈 나와서 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내놓은 고무 슈즈인 거예요. 아, 고무예요? 네, 고무로 된 일체형 슈즈인데 아...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면서 네. 너무 이제 사이버틱하고 네. 미래에서 온 슈즈 같다. 그쵸. 저거는 절대 신을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부터 해서 사실 풀짝장을 맞춰서 보면 시크한 또 구두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 소재가... 굉장히 먹쟁이만 소화할 네. 수 있는 약간 그런 신발. 패들 슈즈도 저한테는 네. 어려운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더한... 뭐 그런 것들을 소화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런 네. 슈즈도 분명히 소화하실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슈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요즘에 그 크록스 슈즈 크록스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슈즈 좀 기대하고 있어요. 트렌드를 엄청 잘 입고 계셔. 아니. 네. 충격받아가지고. 오. 아, 봐봐요. 이제 통 넓은 바지도 입고 계시죠. 찌청도 나왔어요. 네. 다 나오는데요? 와, 선글라스 봐. 선글라스, 이건 이제 오클리랑 이제 협업한 제품인데, 네. 전에 오클리에 이렇게 스파이크 징을 박아서 많이 출시를 하셨었어요. 배트멍에서. 네. 배트멍에서 쓰시던 미적인 요소들을 발렌시아가로 끌고 와서 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배트멍과 발렌시아가 쇼를 비교를 하면서 네.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살짝 있기는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예전에 구찌에 있었던 탐포드가 탐포드 컬렉션이랑 구찌 컬렉션이랑 입생로랑 컬렉션이랑 이 세 가지의 라인이 굉장히 비슷했듯이 한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라인을 하다 보면 약간 그쵸?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저 또 똑같은 신발 네. 신고 나오셨고 남성분이 이제 스커트 입고 나오신 분이고 진짜 좀 매트릭스 생각나는 그런 네. 선글라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네. 멋있어. 와, 힐 신은 남성 파리에 가면 저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룩이잖아요. 롱코트 자체는 익숙한데 여자 핸드백을 들고 있잖아요. 그쵸. 뭔가 중화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이런 핸드백도 남성분들이 조금씩 맞아요. 샤넬 핸드백 남성분들이 많이 네. 드시잖아요. 경쟁자예요. 요즘. 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지금. 오. 너무 멋있어 이런 거. 네. 여성분들은 보통 이런 분들 보시면 약간 이렇게 늙고 싶다 약간 이런 로망이 생기네요. 그쵸? 나이 들어 보인 느낌이 안 들고 고운 느낌. 맞아요. 이분이 지금 특이한 게 네. 니트를 입으셨는데 소매 중간에 난 저 구멍으로 이제 팔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소매가 자연스럽게 길게 달려있는 약간 그런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변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고 저거 보니까 저도 약간 집에 있는 니트로다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도전! 8부 소매라고 해야 되나요? 4분의 네. 3 소매? 이렇게 짧은 소매가 또 발렌시아가의 특징이거든요. 주 고객층이 귀족 부인이고 왕실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용한 주얼리들을 마음껏 뽐내실 수 있게 소매 길이를 굉장히 짧게 냈었어요. 아, 팔목을 좀 드러냈군요. 네.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제 디테일인데 그런 거를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게 아닌가. 사진 찍는 분들 행복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머, 저 송나트는 한국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룩 28번. 룩 28번? 아까 그분이 착용했던 그 니트 이제 부인의 버전인데 너무 예쁜 것 같고 발렌시아가에서 보여준 이런 룩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룩은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아이템들 하나하나는 뭐 자켓이라든지 스웨터라든지 후드티라든지 늘상 이용한 아이템이지만 네. 그 실루엣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다시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낼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보시기에도 괜찮은가 봐요. 패션쇼잖아요. 제가 입을 옷은 아니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옷 중에서 가장 웨어러블한 저런 컬러 진짜 그러니까 컬러 네.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와 아이라인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오 뭐예요? 예전에 네.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네. 님께서 벨기에 왕실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드레스를 네. 만들어주신 적이 있는데 순백색 드레스에 저렇게 하얀색 밍크 털을 달아서 드레스 만들어주셨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얀색 밍크 털을 목도리로 네.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전 요것도 감탄을 했던 게 너무 예쁘다. 저 빨강과 핑크 조합이 굉장히 세련된 조합이거든요. 앞은 핑크, 뒤는 빨강. 너무 옷이 이쁘고 세련되더라고요. 진짜 못생겼다.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너무 빈티나게 네. 생겼잖아요. 이런 분마저도 너무 멋있어요. 안 웃었으면은 네. 더 조금 점수가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 오, 이제 이런 룩 정도는 네. 괜찮죠. 동양의 느낌이. 요 지금 부츠 보시면은 네. 예전에 유행했던 모터사이클 백.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 차용해서 만든 네. 그런 부츠인 것 같고. 멋있다. 그보다 저런 술도 달려 있고. 가방도 예쁘대. 저 어렸을 때 저런 통넓은 청바지나 면바지 입고 다니면은 땅바닥을 이제 쓸고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땅바닥에 바지 밑단이 이제 갈려 없어지면서 그쵸. 약간 이런 룩이 추억을 돋게 하는 룩이에요. 저는.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와우. 신발. 저 신발이 유행을 할지 네.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요새 워낙 고무신이 인기여서 그러니까 요런 이제 트레이닝 룩은 몇 시즌 전부터 그쵸, 계속? 많이 보여졌던 룩이고 발렌시아가 요런 건 조금 새로운 게 크리스토퍼 발렌시아가는 구조적인 옷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속에 뭐 코르셋이라든지 드레스의 볼륨을 잡아주는 보형물을 또 쓰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하셔서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원단만으로도 실루엣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드한 원단을 좋아하셨는데 뎀나는 그거랑은 또 다르게 하늘하늘한 원단 굉장히 많이 잘 쓰더라고요. 바람에 휘날리는 네. 이게 너무 오리지널 디자이너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새롭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뎀나는 포인트만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카리스마 있으시다 이분도. 네. 다 땅에 끌고 다녀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임산부시거든요. 그, 네. 우와. 그래서 임산부를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쇼를 발표를 하셔가지고 흔치 않은 비주얼이라서 그러게요? 화제가 되었던 룩이고 이것도 사이보그틱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인 네. 이제 아이템들이 멋있기는 한데 평상시에 착용하기가 좀 힘든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하지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바라만 보다가 항공점퍼처럼 네. 내가 착용해도 될 것 같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네. 여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 단짠 단짠을 주듯이 세일즈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요즘 이렇게 선글라스 옆에 이렇게 테이가 되게 두꺼운 게 유행이에요? 그쵸. 복고풍 때문에. 네, 어렸을 때 봤던 선글라스. 어렸을 때 이런 약간 구찌 선글라스 네. 하나씩 어머니들 다 머리에 끼고 다니셨잖아요. 되게 두꺼워가지고 네. 오래 쓰고 있으면 여기 타 한 장 그대로 남는. 맞아요. 요새 또 유행이에요. 액세서리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유물이네요. 완전 익숙한 룩. 그리고 전통 룩 같은 것도 있고 목걸이도 있네, 개목걸이. 네. 이분 이제 앨런 페이지 얼마 전에 성전환 수술하시고 남자로다가 변신을 하신 분이고 이렇게 발렌시아가 쇼에 쓰시면서 에? 크록스 신고 나오셨어요. 이거예요? 네. 와.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쵸? 하이힐이 있는 네. 크록스랑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리셨던 것 같고 네. 와, 또 이렇게 뵙네요 이분을 여기서. 요 분도 나오셔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블랙만 보이다가 이제 컬러웨이가 네, 중간중간에 베이지 의상도 나오고 요 오. 코트도 요번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작품이고 갤러리대에 카피를 네. 한 건 아니고 그 네. 트렌드가 약간 이어져 내려와서 발렌시아가까지 침투를 했다. 발렌시아가 맞아요. 요즘에 저런 약간 빈티지한 무드로 옷을 많이 내고 있어요. 요, 요것도 선글라스 때문에 이제 되게 화나신 것 같은 느낌. 통넓은 바지가 눈에 안 들어오다가 근래 이제 약간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좀 입어보려고. 어, 도전. 도전. 오, 크록스 또 나왔어요. 진짜, 진짜 신박하다.
그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냥 지나친 래퍼 같은 분들은 래퍼셨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너무 셀럽이 많고. 네, 셀럽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셀럽들을. 그래서 저 누가 모델이고 누가 셀럽이고. 이분은 확실히 가수시고 크록스를 엄청 밀고 있는데 과연 뜰지. 사실 발렌시아가가 크록스랑 협업한지는 몇 해 됐는데 올 시즌에 특히 이렇게 많이 또 밀고 많이 있더라고요. 밀고 있는. 네. 이분이 오프셋인가? 이런 분들은 다 셀럽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옆에 붙는 분들. 미국의 흑인 래퍼분들 가사에 보면은 예전부터 뭐 루이비통, 구찌, 까르띠에 이런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들의 약간 플렉스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그런 명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그 가사 속에 포함되기 시작한 거는 됨나 전에 알렉산더 왕이 발렌시아가를 당담을 했을 때 알렉산더 왕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래퍼들과 굉장히 친분이 많았다고 해요. 래퍼들한테 많이 협찬을 하면서 그때부터 발렌시아가가 랩 커뮤니티에서 구찌처럼 명품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또 특히 그분들의 거의 수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에 웨스트가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너무 발렌시아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이제 약간 슬랭처럼 쓰이는 말 중에 이거 되게 구찌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힙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발렌시아가가 이름이 조금만 짧았다면 구찌랑 같이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이거 발렌 근데, 같다. 아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네. 전 저 귀걸이 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보여. 한동안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트렌드라고 그쵸? 해서 모델들 약간 거식증 논란도 많았고 이런 스키니한 모델들 약간 안 쓰는 추세가 또 유럽에서 그쵸, 있었는데 그쵸. 요새는 또 다시 굉장히 스키니한 모델들이 선호가 많이 되면서 살을 많이 빼신 분들이 무대에 많이 오르시더라고요. 이분 누굴까요? 카니 웨스트? 카니 웨스트랑 약간 서 있는 애티튜드가 좀 달라요. 어 그래요? 발렌시아가 디자이너 뎀나 바실리아. 오. 본인 스스로가 등장을 하면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군요. 이분들이 왜 레드카펫에서 저렇게 줄줄이 들어갔을까요?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시상식을 시상식은 아니고 장소가 극장이에요. 입장을 하셔서 극장 안에 착석을 하셨어요. 뭔가를 관람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패션쇼가 이제 극장 안에서 시작을 하겠구나. 아 지금까지는 관객들이 이제 입장한 것뿐이다? 입장한 것뿐이고 이제 진짜 패션쇼가 시작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극장에서는 이게 상영이 됐어요.